필리핀 교민보호단체 필리핀 112입니다. 요즘 이제 베트남에서 심하게 규제하는데 필리핀은 하루에 2만 명 정도 확진자가 나와도 초창기에 강하게 규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기간이 오래됨으로써 사람들이 그 상황에 적응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길 가다 사람들을 만나도 크게 예전하고 달리 사람을 경계하거나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. 필리핀 사람들이 주머니에 돈이 없지, 뭐 식품이라든가 이런 걸 구매하는데 뭐 물량이 딸린다든가 예전처럼 뭐 사재기를 한다든가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나름대로 이제는 거기에 맞게 다들 적응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. 필리핀이 코로나가 심각하다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덤덤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은 코로나에 대한 심하게 공포를 느낀다든가 이런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.